어김없이 3년째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오늘 이 자리에 박서진 잘하듯 생각하시면 큰 박수 한번 주겠어요. 감사합니다. 정말 많으신 팀장님 오셨는데 오늘 즐거운 시간 푸른 무대를 한장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곡은 박서진의 노래 한곡 더 들려드릴까 합니다. 노래 제목이 꿀팁입니다.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? 이 노래 부를 때는 우리 대신 팀장님들이 도와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.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꿀팁을 한번 외치면 여러분들께서 꿀팁을 한번 더 외쳐주시고 한마디로 꿀팁을 외치면 팀장님께서 큰 소리로 꿀팁을 한번 더 외쳐주시면 됩니다. 이해하셨어요? 네!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꿀팁은? 꿀팁! 꿀팁은? 꿀팁! 감사합니다. 꿀팁 불러드릴게요.
박수치 보내드리겠습니다. 박수치 노래 잘하죠? 네. 아니야, 이거 봐. 이거 좀 장구채 놓고 갔잖아, 이거. 저도 이제 장구를 좀 들고 다녀야 될까 봐요. 제가 나올 때는 호흡도가 너무 다른데. 박선희 저 친구 볼 때마다 참 신기합니다. 방송할 때는 야 선진아 말 좀 해 뭐 이러는 친구인데 야 여기서 말을 또 엄청 잘하네. 예, 뭔가 진짜 매력이 철철 넘치는 친구가 아닌가 싶어요. 장구의 신이 일단 첫 무대를 박선희 씨는 3년 연속 온 거예요? 장구를 들고 다녀야 되구만. 그래야 3년 올 수 있는 거구만. 예. 자 박선희 씨 박수 한번 주실까요? 그 뒤에서 장구채를 지내고 있을 테니까 제가 만나서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박선희 씨 덕분에 아주 분위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.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다음 노래 아마 이분은 제가 특별히